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떠났었는지 기억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오늘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 스파게티와 피자가 아주 맛있고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탈리아로 떠나볼까요? 이건 이탈리아의 국기예요. 와,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콜로세움이라는 곳인데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에요. 굉장히 웅장하네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피자가 유명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는 피렌체라는 도시인데요. 옛날에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였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곳이 되었죠. 이곳은 베니스라는 도시예요. 자, 이게 가까이에서 본 모습이고요.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건물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이렇게 옆에 작은 배들도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 화면에 X자 보이시죠? 이 X자를 기준으로 그려볼 거예요. 함께 잘 그려봐요. 방금 보여준 사진처럼 화면에 X자로 표시하고 이곳에 점점 멀어지는 건물들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X자로 표시한 다음 도로를 표시해 줄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강의 물결을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줄 건데요.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니까 건물의 간격이 좁아져야겠죠? 점점 멀어지는 것을 표현해 볼게요.
지붕을 그리고 싶은 집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위아래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 그렸으면 이제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창문과 문을 그려줄 건데요. 문의 위치를 먼저 살짝 표현해주고, 표시해주고, 여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좁아지는 선을 이렇게 표시해요.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좁아지는 선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선을 표시한 다음 안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내려오는 선은 일자로 내려와야 합니다.
건물은 앞을 보고 있는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창문을 보여줄게요. 창문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좁아져야겠죠? 멀리 있는 건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앞에 두 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연한 선들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멋지게 칠해보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물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네요. 물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생각으로 상상해서 표현해 보세요.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